하나를 통으로 다 먹으면서 조금 특별하고 지금까지 먹었던 거하고 좀 다른 맛있는 맛, 그리고 어딘가에 탁 내놓았는데 어우 음식 좀 하네,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알려드릴게요. 바로 남녀노소 취향 저격, 상상도 못한 애호박이 변신, 애호박 그라탕. 오늘은 애호박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.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서 자를게요. 여기를 이렇게 파주세요. 스푼을 이용해 애호박 속을 깨끗이 파내고, 파낸 애호박 속은 가지와 함께 다져줍니다. 양파. 다른 건 안 하고요. 소금, 후추 아주 약하게만 밑간을 좀 할게요. 양념도 어렵지 않아요.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살짝 불고기 하는 느낌. 감칠맛을 더해줄 양념은 간장, 물, 설탕, 맛술, 후추에 더 풍부한 맛을 위해 굴소스 한 스푼만 더해주면 완성. 이제 속재료를 볶아줄 건데요. 기름을 두른 팬에 다진 채소들과 간 소고기를 넣고 후추로 밑간을 한 뒤 달달달 볶아 익혀줍니다. 고기가 거의 익었을 때 양념장을 넣어주면 속재료 준비 끝! 선생님께 질문 좀 할게요. 애호박을 어떻게 먹는 게 애호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분을 우리 몸에 가장 흡수시키는 좋은 방법일까요? 그냥 생으로 드셔도 괜찮지만 말려서 드셨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. 비타민 A가 생 애호박이었을 때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늘고요. 방법은요, 1cm 정도의 너비로 잘 잘라주셔서 햇빛이 비치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. 말리면 된대요. 말린 건 애호박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쉽네. 어휴. 익었어요, 익었어. 우리가 이렇게 그라탕 만들 때는 이 양념이 물기가 좀 없는 게 좋아요. 특권을 드릴게요. 아니, 씹고는 말해야지. 아니, 입에 넣는 이러면 너무 짠 것 같지 않아요? 속을 채울게요.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네요.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 고명 듬뿍 올려주고 예열해둔 오븐에 20분간 구워주기만 하면 애호박의 특별한 변신 끝! 몸은 가볍게 속은 든든하게 맛까지 더해 완성한 방광 튼튼 애호박 요리 한 끼. 그 맛이 진짜 궁금한데. 아이고, 표정만 봐도 기대감 팍팍! 그래서 어때요? 방광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요거 한번 깜짝 놀라시고. 제작진에게도 한 입 나눠주는 친절한 센스. 그 맛은 한마디로 격하게, 너무 격하게 흔들어. 가격도 저렴하고 시장에 가도 살 수 있는 애호박 가지고요. 내 방광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한 끼 맛있게 드시는 식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저렴하게 간단하게 방광 지키는 애호박 요리, 맛있는 한 수였습니다.